안녕하세요. 이어서 동영상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희 5장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5장이 좀 중요하고 출제 빈도도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 찍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이 5의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보세요. 앞단에 5A가 계속 중요해서 하나도 패스를 못하고 지금 쭉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게 아마 5회 2회 19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부담감 있는 건 없고요. 이 중에서는 굳이 좀 봐야 되는 게 배열 설비에 대한 거고, 이거는 7장의 또 설비 부분에서 같이 약간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씩 정도만 기억하고 쫙쫙 넘어가면 되니까 비교적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기억해야 될게 많다 생각하는 거는 배연 설비입니다. 자, 배연이라는 의미가 뭔줄 알죠? 그쵸? 연기를 빼낸다는 겁니다. 이법 시행령 잠시 멈추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봤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배연 설비를 해야 되는 조건,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이 거실에는 한데, 어떤 건물? 6층 이상인 건축물, 로서 여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하기보다는 요거 6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거를 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층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층수와 관계없이 한다. 또 노유자 시설 중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층수에 상관없이 뭘 한다? 불났을 때 연기를 빨리 빼낼 수 있는 배연 설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거 이제 조금 알겠죠. 뭔가 어디 어떤 거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떤 모양, 어떤 구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연 설비는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요거를 중략해 버렸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책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네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책이 5의 2의 19 목차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찾았죠.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를 봐야 돼요? 이게 앞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요 배연 설비가 있는 게 페이지 267페이지에 제가 한 화면에 넣겠다고 이렇게 쭉 붙여놨지만 책에는 보기 좋게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하 다음에 거까지 거의 장례시설까지 책에 있고요. 2번 항목도 책에 나와 있고 넘겨서 268페이지 보면은 배연 설비에 대한 내용이 1에서부터 5까지 중략되어 있습니다. 이거 멈추고 누가 책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정리된 내용이 있을 거니까 우리 1부터 5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사실은 조금 책을 보면서 숫자 같은 거 기억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배연창에 대한 이야기죠. 방화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인기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 연기를 빼내기 위한 창문이잖아요. 그 창이 자, 우리 벽체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색깔 좀 바꿔보고 이렇게 벽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창이 있습니다. 창. 그냥 모양을 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창은 대연창의 상변 수직거리가
대연창 상변과, 여기 상변이고, 그리고 여기 천장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천장이에요. 천장이 있으면 상변과 이 천장까지 거리가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얼마 이내? 0.9제곱미터, 제곱미터,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요 반장을 비죠. 여기가 천장이니까 실링 하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가 3미터를 넘는,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뀐다? 이때는 기준이 배연창의 하변이 여기에서 얼마? 2.1m 이상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이내고, 요거는 이상. 결국은 이 배연창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가줘야 된다. 왜? 배연이라는 게 목적이 연기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연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위쪽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뒤에 요거 같이 요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요 요약된 거. 배연창의 상변 요 내용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벽이 있는데 여기 천장이 마감이 딱 되었을 때 배연창이 이렇게 뭔가 위치가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기준에서부터 천장까지가 0.9m보다 이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천장이 엄청 높다. 엄청 높아서 이게 엄청 높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3m가 넘는다. 조금 높을 때는 요거의 하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2.1m보다 더 위쪽 이상에 위치해야 된다. 요두 가지 이야기가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 있는 법 내용을 보면,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됐어요.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별표 2의 산정 기준에서 산정된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합계가 방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00분의 1 이상이어야 될 것. 그런 이야기죠. 유효 면적은 1제곱미터고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 숫자를 좀 기억해야 되고요. 이 경우 거실 바닥 면적에 그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환기창 20분의 1, 채광창 10분의 1 이상이어야 되죠. 요것도 면적에 산입할 것 같으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 외에 별도의 배연창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죠. 배연구는 당연히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에서 자동으로 열려야 되고 손으로도 열려야 된다. 그리고 배연구는 일반 전원이 아니고 예비 전원. 우리 지금 피난계단 할 때, 특별 피난계단, 뭐다 거기에 전원은 예비 전원이죠. 그리고 기계식 배연 설비는 뭐더 자세한 소방관계법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앞에 법 내용 제가 지금 다 책에 있는 걸로 읽었고, 정리된 거 책에 있죠. 200 68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거는 요거 6층 이상이어야 되고 대부분의 시설이 6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추가로 층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이렇게 요양이 필요해서 움직임이 힘드신 분들은 특별히 화재에 취약하니 연기를 빼는 배연 설비를 층수에 상관없이 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배연이 조금 중요하고요. 방습에 대한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저랑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책은 어디예요? 계속 이어서 보고 있죠? 269페이지. 거실의 방습 습기를 막는 거죠. 자, 아래에 해당하는 거는 거실,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 니 맘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방습 조치를 해야 한다. 어디? 최하층에 있는 거실. 직무 오락 뭐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리빙룸 아니라 그랬죠? 최하층에 있는 거실에는 하는데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다잘 하죠, 방습은. 2번.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휴게음식질, 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도 해야 되고, 이중 중에서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조리장, 숙박시설의 욕실 해야 된다.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바닥 최하층인 경우에 목조에는 어떤 식으로 방습을 해야 되느냐? 건축물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cm 이상. 여러분, 우리 의자 높이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통 43에서 46, 뭐요 정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옥의 天마루, 걸터앉을 수 있는 높이도 대충 이 정도가 돼요. 이게 밑에 방수 이렇게 습기가 휙휙 잘 빠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다만 지표면에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한 등의 방습을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집은 밑에다가 방습 조치를 합니다. 단 목조주택, 한옥 같은 구조 이런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45cm 정도 띄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닥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단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장 바닥과 바닥 높이로부터 1m까지 암벽의 마감은 내수재료로 해야 된다. 요새 그래서 나중에 그 공사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1m 말고 1.2m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야 마감에 대한 오차 등을 수용하기도 하고요.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꼭지가 높이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훨씬 높이 합니다. 여기는 샤워실이 아니라 그냥 욕실, 조리장, 그 다음에 욕실 이 정도인데, 사실은 요새는 실제 실무에 나가서는 방수 이게 더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조건으로 현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뒤에 정리된 내용 보시면 일단 그림으로 표현되니까 보기 좋죠. 45cm. 이게 우리 보통 한옥에 마루 정도 걸쳐 앉아서 보통 이렇게 걸쳐 앉아 있죠. 의자 높이하고도 유사합니다. 45cm, 1m. 이 정도 숫자를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자, 5의 2의 21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 등의 설치. 한참 전부터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법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떤 용도로 정하는 가구 세대 간에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법에서 0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어떠어떤 시설은 꼭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죠. 어떠어떤 시설이냐? 1, 2, 3, 4, 5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멈추고 잠깐 읽어보세요. 됐지요? 이거 이제 읽어보실 때각 시설들의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법적 용어, 법적 용도를 들으면 실생활에 어떤 공간인지,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 간, 단독주택이어서 101호, 뭐 102호 있는데, 요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각 세대, 아파트 1층에 201호, 202호의 세대 간 경계벽. 발코니 부분 외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의 침실, 기숙사의 침실하고 침실 사이요. 의료시설의 병실, 입원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우리 옆방에서 소음 들리니까, 숙박시설의 객실, 호텔의 각실별 경계벽. 다중시설 3번은 제2종 근생의 다중시설 중 호실간 경계벽. 그렇죠? 4. 노후자 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5번 노인요양시설의 호실간 경계벽. 개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각 집. 우리는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가족들이 사는 거.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의 경계벽은 다이 밑에
건축물 피난 방어 구조에 따라서 잘 지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데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냐라고 보면, 여기 있네요. 위에 따라서 하는 경계벽은 내화 구조로 하고, 지붕 또는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아야 된다. 지금 아마 학교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천장을 보면 잘안 보여요. 이 벽이 어디까지 올려 있는지. 근데 천장을 뜯어보면 슬라브 구조체까지 딱 벽이 다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뭐 예시가, 이거는 저기 예외 규정이죠. 호리를 차는데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요거 다가구미 공동주 세대간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죠? 자, 우리 책 경계벽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경계벽 요 내용은 책 페이지 271. 그리고 272까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어디를 볼까요? 지금 제가 중략을 했어요. 책을 봐야 될것 같아서 뒤에 줄인 거 이거는 이야기했고, 지금 요 요약판을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하고 같이 보세요. 요것도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내는 거고, 지금 설치 기준은 저희 PPT에는 제가 너무 많아서 뺐고 요약분만 넣고, 여러분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책몇 페이지 읽어야 돼요? 그쵸? 페이지 271 밑에 네모 글박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글박스 동그라미 2의 1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대 간 경계벽은 두께가 10cm 이상이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죠? RC죠? SRC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무공 콘크리트나 석조, 돌, 두께 10m, 1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블럭이나 벽돌 쪼로 되면은 19cm. 우리 19cm가 1.0비 쌓기. 알죠? 블럭이나 벽돌.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인정된 거.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3번에, 예, 됐어요. 뒤에 책에 19cm 요거 1.0B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인정된 거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특별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법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계속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랑 같이 보려고. 다시 우리 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층간바닥 책 어디를 봐야 되냐? 페이지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법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층간 바닥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것도 한번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벽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거는 지금 바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멈추고 요 부분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죠? 자, 우리가 벽과 바닥이 각각 달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층간 바닥은 우리가 더 문제되고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사실은 가구가 여러 개 있는 다가구 주택의 바닥, 공동주택 그 바닥, 업무시설 중에서도 주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종 근생의 다중 숙박시설 중 다중은 층간소음이 더 심각하니까 벽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바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라는 것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또 뒤에 우리 책에서 별도로 나눠져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고, 요거는 또 별도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이죠. 아까 앞에 1에서는 벽에 대해서 소음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대상과 기준이 있었고요. 요거는 바닥에 대해서
소음 방지를 해야 되는 대상과 기준. 기준은 우리가 너무 세세히 사실 안 보는 거고, 요 다섯 가지가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그런 내용들의 다섯 개가 소음바닥이래. 층간 소음에 문제가 되는 바닥을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굴뚝에 대해서까지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가볍게 보면 됩니다. 건축물 설치하는 굴뚝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이 법에 굴뚝에 대한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일단 교과서에 정리된 걸로 보면 그림으로 보시고, 직거리에서 뭐 1m 이상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굴뚝보다 높게 해야 되고, 처마 높이보다 1m 높게 해야 되고, 불연재로 덮어야 되고,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 그림 수직에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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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으로도 1m. 그 다음에 재료는 불연재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cm라는 거 하나 있네요. 떨어져야 될거 15cm.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이런 디테일한 문제는 그냥,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읽고 기억하고, 문제 혹시 나오면 그때 다시 오답으로 확인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거의 이것도 간단한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면 시설 보는 거를 방지하는 거. 밑에 사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차면 시설이죠. 요새는 좀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 그거예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 시설. 근데 어떤 경우에 하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창이 보이는 경우,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책 지금 어디 하고 있다? 274. 파워포인트에 들으면서 여러분은 책에다가 이 숫자 같은 거는 마킹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2m 이내에 차면 시설을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5회의 마지막이네요. 침수 위험 지구의 공공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 이거 보시면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공공건축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먼저 읽고, 뭐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침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이, 여기 나왔어요.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기준을 정했다. 공공기관이에요. 1층,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라. 모든 지역에 한다는 게 아니라, 침수 위험이 있는 지구에 모든 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법에 따라서 하는 공공기관은 웬만하면 침수가 되지 않도록 1층을 어떻게 한다? 필로티로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한다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건축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렇게, 이게 침수 위험 지역이니까 이렇게 물이 넘치면 1층 정도는 필로티일 경우, 필로티면은 침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길게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5회 2를 마쳤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5회 3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